네, 오늘도 어김없이 강산에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. 집에 문을 나서기 전에 한 아침 11시쯤에 어머니께서 또 느닷없이 어떻게 애미는 고기를 한 번도 안 하냐 이러십니다. 실은 어머니께서 고기나 생선이 없으면 화를 내시기 때문에 정말 한 차례도 빠짐없이 고기나 생선을 준비를 하거든요. 저는 이미 알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그러십니다. 그럴 때 이제 저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.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아니 어제도 드시고 그제도 드시고 그건 뭐 드신 거야? 이렇게 이제 따지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쪽으로 할 수 있죠. 근데 오늘은 뭐 어제 전남 연수 갔다가 막걸리도 한 잔 하고 또 오늘은 새벽에 또 운동도 하고 그래서 컨디션이 제 컨디션이 좋은 상태라 툭 이제 바로 제 휴대폰을 들고 집사람이 마침 그때 시장에 나가 있는 때였습니다. 전화기를 들고 집사람에게 여보 어머니께서 고기 잡수고 싶다네. 그래 그거 끊었습니다. 아니지 정확히 끊은 게 아니고 전화 걸지도 않았으니까 전화하는 척하고 그냥 끊어버렸죠. 끊는 신용을 한 거죠.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그 케어를 하는 사람이 감정적인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이 확확 달라지죠. 지금 제가 낯선 행동 강의를 뭐 10년 가까이 하는 것 같은데 아이들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교사가 어떻게 반응하냐 이것 역시 정답이 있긴 있다 하더라도 케어테이커, 돌보는 사람, 교사의 정서적인 여유가 얼마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방학은 방학인데 그다지 길지 않고 또 더위는 정말 찜통 더위고 그래도 이제 틈새를 찾아서 잘 쉬셔야 된다. 여기 지금 망우산인데 망우산 유치 역시 명당입니다. 옛날 망우리 뭐 공동묘지라고 했던 것인데 정말 명당이라 여기는 이렇게 뜨거운 푹 찌는 여름에도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요. 요런 곳을 좀 찾으셔서 잘 쉬셨으면 주변에 못난 행동들 요즘 가끔 톡방에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못 본 척 하시고 잘 쉬셔요. 화이팅!